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전화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예, 예. 세아베스트 일지주고요. 예. 예. 예, 2만 원의 비중은 좀 높습니다. 40%입니다. 아, 2만 원에 40%요? 예, 예. 이거 혹시 그 얼마 전에 매수하신 건가요? 9월 한 15일경에 예. 그렇게 했습니다. 예, 아,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2만 2천 원, 최근 들어서 고점 찍고 내려올 때 진입을 예. 하셨군요? 예, 그때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시 좀 올라갔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시장도 좀 부진하고 다시 좀 밀려있네요. 예, 예. 네, 16,200원. 아, 지금 비중이 워낙 또 많기 때문에 지금의 하락이 더 크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예, 걱정이 좀 됩니다. 선생님. 그러니까요. 예, 예. 아, 사실 뭐, 지난 10월 14일에 그 20% 가까이 좀 급등이 나오기도 했는데, 그때 좀 꼬리를 다는 모습이어가지고, 그 이후로 또 계속 내림세가 나오고 있어요. 예, 예. 예, 그러면 세아베스트 지주, 현재 시점에서는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십니까? 아, 그때 그 예? 사우디에 그 총리께서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네 빈살만 원세 제가 또 이래가지고는 이제 쭉 떨어지니까 조금 걱정이 돼서 그 부분이 걱정이 되는데 반등할 네. 수 있을까? 알겠습니다. 예. 이게 예, 뭐 문제가 그 있어서 떨어지는 건지 예. 예 알겠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건지 아니면 다시 또 반등을 꿈꿔봐도 괜찮을지 지금부터 살펴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자, 초특기 전문가님, 세아베스트 제주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22,000원대까지 쑥 올라갔다가 상당히 좋았는데 어느새 주가 좀 많이 떨어져 있네요. 다시 반등 여력 좀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네, 우리 빈살만이 와야죠. 네. 일단 우리 세아베스트 같은 경우 이 결국 어떤 재료에 의해서 올라갔다라면 또 그 재료가 부각돼야 되는데 일단 요번에 빈살만이 왜 안 왔을까라고 했을 때 바이든하고의 관계가 지금 껄떡 껄쩍지근하잖아요. 미국하고 사우디하고 그 감산 이러한 문제로 인해 가지고 지금 관계가 안 좋다 보니까 빈살만 입장에서도 대한민국과 한국하고 미국하고 또 굉장히 끈끈한데 여기 와 가지고 뭔가가 자연스럽게 모색될 수 있는 부분인가. 결국 네옴시티 그러한 부분 보따리를 풀었을 때 결국 가장 큰 미국이 일정 부분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면 그 대형 프로젝트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냐. 우리 대한민국 거기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은 제가 봤을 때 아니라고 봐요. 같이 협업해가지고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빈살만 같은 경우는 지금 사우디하고 지금 관계가 좀 껄끄러운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은 정리됐을 때 다시 올 거야. 그리고 또 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안 오니까 내가 갈게 뭐 이러한 얘기도 좀 있었는데 그럼 오케이 가가지고 좋은 이야기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냥 립서비스 차원에서 좋을 수도 있어 라면서 칵 급등 나와버리면 그때는 우리가 좀 기회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하고 사우디하고 관계가 원만하게 되지 않는 이상 과연 이 네옴시티 이 문제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랄 때 그러한 부분에서는 좀 퀘스천이고요. 여튼 이 사우디 입장에서는 동계올림픽인가 그것도 유치하고 그러면서 좀 빠르게 진행해야 해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흐름에 있어서는 조금은 답답해 보일 수도 있지만 결국 빈살만이 오게 되면은 분명히 또 다시 움직임이 연출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마음속에 갖고 가야 될 부분은 내가 얘를 갖고 가도 이 기업이 살아있을 수 있니? 그것만 보면 돼요. 살아있을 수 있어? 그러면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결국에는 다 수익으로 연결될까요? 다 수익으로 연결됩니다. 결국 내가 갖고 있는 동안에 얘가 문제가 돼가지고 거래정지되고 상장폐지됐을 때는 문제가 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지금 뭐 시장이 다 하락하는데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좀 참고 갈 필요가 있어요. 다만 우리 전화 주신 분 같은 경우는 욕심이 과했다. 왜? 40%잖아요. 그럼 꼼짝도 못하는 거야. 이게 분명히 요 자리에선 바닥이고 한 번 더 담아야 되는데 담을 수가 없어요. 그죠? 지금 일단은 이 흐름 봤을 때 요날 저가 깨게 되면 좀 더 떨어질 수 있어요. 요 가격이 얼마냐면은 15,800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깨게 되면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은 있어요. 그럼 어디까지 열릴까요? 라고 했을 때 항상 변곡 구간까지 되돌림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 왜냐하면 일단 얘가 여기서 저점 만들고 어때요?
그 이후로 하락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한번 그걸 매우러 올 가능성도 일정 부분은 있다라고 좀 보고요. 일단은 요거를 지켜주게 되면 다시 올라가고요. 결국 내가 매수한 가격 그 가격대 2만 원이죠. 예, 거기가 아주 세력들이 대놓고 팔아요. 잘 보면 19,000원만 넣어가면 어떻게 돼요? 자꾸 윗골이 달아. 나쁜 놈들이야 이거. 아, 자기들이 팔아먹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19,000원, 2만 원 이 자리에 가면은 내가 봤을 때 엉간해 가지고는 자꾸 물량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시장이 괜찮아지면 얘도 한번 또 쏴줄 거라고 봐요. 그리고 또 네옴시티 관련된 건 뉴스 싸움이에요. 또 이 선수들이 항상 뉴스를 툭툭 던져가지고 한 번씩 올려버리는 거거든요. 그 타이밍 잘 놓치지 않으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그 재료가 죽은 게 아니잖아요. 문제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부각될 수 있어요.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보고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게 한미글로벌이죠. 그러면 한미글로벌을 옆에 같이 놓고 봐봐요. 살아있잖아요. 얘. 반 죽였다가 살아있어. 그러면 뭐 세아베스틸 지주 얘도 충분히 움직일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세요. 이 세아베스틸 보면 이 큰 형님들도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아, 여기 아주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땐 여기 엄청나게 변동 주는 걸 내노노드도 받고 그것도 이겨내는 것 봐서는 이 한미글로벌은 굉장히 강해 보입니다. 일단 세아베스틸 지주도 얘하고 같이 놓고 보고 얘 안 죽으면 걔도 안 죽는다 이렇게 좀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세아베스틸 지주 셜라님 갖고 계시는데 좀 불안하셨죠? 일단은 보유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다만 15,800원을 이탈했을 때는 갑자기 또 뚝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좀 주의를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답변드린 내용들 참고되셨습니까? 예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예. 궁금한 점 있을 때 전화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이렇게 전화 종목 진단을 해봤습니다. 세아베스틸 지주 살펴드렸습니다.